네. 그 케미 쪽을 아무래도 버디가 많이 저주하는 거 보니까 네, 케미가 좀 힘들긴 힘들다라는 느낌들을 항상 가질 수가 버디, 있어요. 버디가 조금 더 힘들죠. 점프 충전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힘들어지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라운드 1 포즈요. 레스비 네. 그리고 차우가 연결 되겠습니다. 케미 그리고 버디. 어, 점프 콜이 희한하게 들어갔고요. 네, 차우 선수가 네. 지금 캐릭터별 대처법은 상당히 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아까보다 콤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잡고 중선, 중선. 자, 대공은 못 잡고. 대공 선수는 지금 단점인데 네. 대공이 전혀 안 나와요. 자, 리프터퍼라는 굉장히 좋은 대공기가 있거든요. 네, 리프터퍼도 있고 어? 강선도 있고 역파도였거든요. 예. 자, 브래드. 어떻게 되었고 네. 어디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포토 파워로 좀 필요하는 캐릭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방의 파워, 위력. 한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제 케미를 다루는 선수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드링크 체인 돌리고요. 저 캔슬하고 그만이고요. 예. 자, 드링크 타임. 아, 출발. 자, 약선부터. 차우트 점프 공격 콤보 업고 다시 한번 역가드 들어갔습니다. 강손으로 아. 쳐내고 사이레로우. 자, 앉아 강손으로 쳐내고 있는 차우트. 이번에 차우트 선수도 하단 상으로 시작하는 콤보는 없거든요. 네, 강손. 자, 강손 트리거. 자, 중발 히트 확인을 시도하는 레슨 선수거든요. 강손 한번 내밀어주고요. 아, 아, 이거 너무 받았어요. 아, 좋았는데 네, 너무 끝자락에 맞았어. 이게 땡이신 데미지 큽니다. 커터 준비해줘. 브이스킬 강손. 아, 앉아 강손. 강손. 사실은 저거리에서 버디 앉아 강손이 굉장히 유효한 거죠. 왜냐면 캐니가 EX이크라 아니면 V스킬 네. 또는 걸어오는 거 또는 이제 서서 중발 정도로 견제하고 싶은 거리에서 예. 앉아 강손을 눌러줌으로써 여러 가지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차우트 선수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상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거리에서는 이거 써라. 아. 네. 사실 그런 운영은 버디가 좀 할 만하죠. 그렇죠. 예, 몇 가지 몰라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